컴퓨터에 예, 페르시아 일칸과 서방교회와의 교류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있잖아요. 일칸 이거고요. 일칸이 헤라트 통해서 바그다드까지 왔어. 바그다드까지 왔는데 1260년도에 아인 잘루트라고 여기서 몽골이 패배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두 번째에 일칸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사건이 1291년도. 이때 1291년도는 십자군이 종결될 때입니다. 이때 결국은 만누쿠 술탄국 만누쿠 한 데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일칸은 이렇게 그 아랍하고 이집트를 점령을 못해요. 이것을 점령 못하고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머물게 되는 사건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더불어서 일칸하고 이제 차카타이, 그 다음에 골든 호르드하고 킵착항구, 골든 호르드하고 차카타이 요두 나라가 이 연합을 해요. 연합하고 또 골든 호르드, 직합하고 또 이게 만누크하고 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칸은 고립이 되는데 고립이 될때 일칸은 쿠빌라이 원나라하고 그다음에 일칸은 서방하고 바티칸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예, 이런 사건이에요. 일칸은 이렇게 쿠빌라이하고 서방하고 그리고 맘루크하고 그다음에 킵차크하고 차카타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 경계가 되고 이거 기독교 경계가 됩니다. 기독교. 예, 이렇게 아시고 이제 강의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칸의 이제 공국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훌라구잖아요. 예, 훌라구는 징기스칸의 손자죠. 손자 몽케가 네 번째 대칸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징기스칸, 두 번째는 우고데이, 세 번째는 구유쿠, 이제 네 번째 몽케, 다섯 번째는 쿠빌라이. 쿠빌라이가 다섯 번째 대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칸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동생 훌라구는 페르시아 쪽으로. 그래서 1254년도에 알말릭 해서 사마르칸드 해서 그 선봉에 케드부카. 케드부카는 항소라는 별명인데 네스레한 사람이에요. 네스레한 사람이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원종으로서 네스리안 조지안이라든가 알라닌 북쪽에 또 아르메니아 조지아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훌라구 그다음에 차카타이 그다음에 킵차크 오고다이 오고다이하고 차카타이는 나중에 합칩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때 고려를 침입하죠. 그 다음에 몽고 제국의 획득지인데요. 이제 킹기스칸 때 이렇게
1206년도 카라콜룸에서 시작해서 나이만을 호라즘을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징기스칸이. 그 다음에 오고타이 때, 오고타이 때 키예프 공국을 점령을 해요. 키예프, 1240년도에 키예프. 그리고 헝가리하고 서유럽을 이제 침입할 때 오고타이가 죽어요. 죽는 바람에 멈춥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58년도에 일칸. 일칸이 바그다드를 점령하잖아요.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아빠스 왕조. 아빠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1258년도. 그래서, 이때 이집트하고 아랍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때 몽케가 죽어요. 몽케가 죽는 바람에 이 이집트하고 아랍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금나라 남송 다 남송이 마지막 1279년도에 점령돼서 원나라가 됐고 고려를 침입하잖아요. 해서 어쨌든 고려는 사실은 애매한 관계, 형제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는 공주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려에는 이 원나라의 공주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고려에 있는 왕들이 왕자들이 여기 거의 불려가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258년도에 아빠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아빠스 왕조 1258년도 멸망하잖아요. 이때 안디옥이라든가 트리폴리의 보헤몽드 6세, 그 다음에 그의 장인 어른 아르메니아 헵툰 1세, 이렇게 합세를 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합세를 해서 이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는 네스리안 총대 주교 마키카가 이제 교회로, 그 당시에 바그다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피난처로 삼아요. 그래서 바그다드에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쪽으로 피난처로 삼으면서 훌라구의 그 부인 도쿠주카툰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지불해서 아마 지불해서 거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만큼 도쿠주 카툰하고 블라구는 다 기독교 편이고 도쿠주 카툰은 믿음이 좋은 네스리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케드부카가 이제 바그다드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를 정복해요. 이때도 보헤몽드 헵툰이 지중해 연안을 휩쓸입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을 휩쓸는데,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사실은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결국 뺏기죠.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데칸 몽케의 부보를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이슬람 문화가 자치가 보존되고, 그래서 사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고데이가 죽자 기독교 유럽이 구원받고, 몽케가 죽자 무슬림 아시아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훌라구하고 도쿠주 카툰입니다. 여기에 보면 훌라구가 여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여기가 예수님 이름이 써 있고 여기 팔 다리 이렇게 십자가. 이 십자가가 특별히 아시아 쪽에서 쓰는 십자가인데 대개 동방교회라 그랬지 네스리안들. 그 다음에 이
홀라구도 이게 십자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도쿠즈 카툰하고 이 홀라구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쿠빌라이가 몽케가 죽으니까 쿠빌라이가 이제 카라코룸에서 선거에서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다섯 번째 대칸이 되는데 이 대칸이 되는데 50년 동안 싸워요. 자기 동생 아리부케하고 싸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바그다드 아니고 마라가에다가 수도를 세워요. 그리고 바그다드는 주바니에게 통치를 맡깁니다. 주바니에게 통치를 맡기고 그다음에 소르 갈타니 베키 아직 소르 갈타니 베키도 몽케 쿠빌라이 그다음에 아리부케 또 훌라구의 어머니죠. 그다음에 케드부카 황소 케드부카 그다음에 훌라구의 부인 도쿠즈 카툰 이런 네스토레안들의 절대적인 도움 일칸을 세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안디오 왕들을 또 도와주잖아요. 기독교 왕들이 그다음에 바그다드의 옛 아바스 칼리프 궁전은 총재 주교에게 줘요. 네스토리안의 총재 주교 마키카 2세에게 줍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네스토리안들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통치 650년에 네스토리안 총재 주교가 아시아의 대부분 교회들을 다스리잖아요. 650년. 그러니까 모하메드 10년, 그다음에 칼리프 30년, 그다음에 우마야드 100년, 그다음에 이제 아바스의 630년. 뭐 이렇게 해서 510년에서 650년. 다 지금 650년간. 그런데 이슬람이 그러면은 아바스가 없어졌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류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훌라구 때에 이 시기를 40년간의 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훌라구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아바가 이런 나라 시대 때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견줄 따따르 팍스 몽골리 몽골리카 팍스 뭐 따따르 이렇게 해서 동서간의 교역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훌라구의 부인이 도쿠즈 카툰 믿음이 좋은 늘 훌라구 궁전 1264년도 훌라구 궁전에는 아르메니아의 헤툰 그다음에 조지아 이렇게 기독교 왕들과 안디옥의 십자군 왕자 아까 보헤모 6세잖아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훌라구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 소르 각다니 베키를 말하죠. 나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나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우리 궁전에서 인기가 많은데 비해서 나의 사촌 육촌들은 무슬림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 그래서 베리케를 말하죠. 이 육촌들은 무슬림의 베리케 집착한 곳. 그의 동생 디무르 이렇게. 그래서 집착한 국의 최초로 베리케. 베리케는 바투의 동생이죠. 바투의 동생. 근데 바투의 아들은 믿음이 좋아요. 바투의 아들은 그렇게 이세 번째 베리케는 세 번째 집착한 국의 칼이 되고 그러니까 바투가 첫 번째, 바투의 아들이 두 번째, 그다음 베리케 이렇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집착한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61년 교황 알렉산드로 4세는 훌라구가 기독교 세례 독법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긴급히 한 통의 편지를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라딘 이제 살라딘이 죽고 이집트의 몽골 노예 용병들이에요. 이들이 반역을 해서 세운 왕조가 맘루크예요. 맘루크. 그런데 그들은 아랍도, 페르시아도, 이집트인도 아닌 쿠르드 족도도 아닌 몽골인 사령관 비바르스가 이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1260년도에 훌라고가 잠깐 비었잖아요. 몽케가 죽는 바람에 그때 케드부카 항소 네스리안 항소의 장군 이집트 맘루크 왕조 쿠투주와 아까 말했던 바이바르스와 싸웁니다. 싸워서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 아인 잘루트 여기가 나사렛 예수님이 계셨던 살았던 나사렛 아인 잘루트에 싸워서 패합니다. 이렇게 패하면서 이 지역을 못 다스려요. 그리고 아랍하고 이집트를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케드부카는 도망가기보다는 죽음을 택해요. 그리고 이후 100년간 훌라후 상속자들은 페르시아 지역만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랬어요. 그다음에 깁착한국 우리가 깁착한국을 보면은 이제 훌라구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훌라구 내전이 깁착한국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깁착한국하고 일칸국 이제 칸국 한국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카타이 칸국 오고타이하고 이제 나중에 합쳐집니다. 그다음 원나라 이렇게 했는데 최초 무슬림 칸이 베리케가 되면서 만루크 4대 바이로스와 연합을 해요. 아까 깁착한국하고 그다음에 바이로스 술탄하고 만루크 연합을 해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30만 명, 35만 명으로 하는데 이때는 훌라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칸국이 살아남는 거죠. 일칸국 살아남지만은 이 아라비아하고 이집트는 점령 못합니다. 그다음에 차카타이 칸국도 내전이 있어요. 차카타이 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칸에 훌라구하고 일칸하고는 연대했지만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카타이, 깁차크, 오고타이 이렇게 세개 나라는 연합을 해서 이 쿠빌라이와 싸웁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와 아리부케는 네 번째 동생이잖아요. 50년간 내전을 하는 거예요. 50년간. 그래서 아리부케 후손들도 이 아리부케는 사실 기독교 세력인데 쿠빌라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훌라구는 쿠빌라이 편 들고 깁착과 차카타이 오고데이 가문은 아리부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쿠주 카툰, 제가 독쿠주 카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르쿠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20만 명, 페레이트 족속 20만 명이 세례받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구루칸하고 구루자크가 있는데, 구루칸도 유명한 사람인데, 구루자크의 후손들이 또, 유명한데, 거기에서, 왕칸, 토글일 왕칸, 그래서, 왕칸, 요한, 잔 요한, 요한이라는 예수계의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계이와 의형제를 맺습니다. 토그리를 의형제. 나중에 칭기스칸하고도 의부자를 맺어요. 그 정도로 가깝고
그다음에 자학한복. 자학한복은 징기스칸이 아주 절친인데 이두 형제들이 징기스칸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 이 자학한복의 딸이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바카 베키는 징기스칸의 잠깐 부인이 됐다가 나중에 장군에게 줍니다. 그다음에 주치의 아내가 되는 배추미 씨가 주치 첫 번째 아들, 징기스의 첫 번째 아들. 그다음에 소르가타니 베키는 네 번째 아들 톨루이 아내가 돼서 몽케 쿠빌라이 훌라고 아리부케를 낳잖아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소리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구리의 아들이 아바쿠인데 아바쿠의 딸이 도쿠주 카툰이에요. 훌라고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게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훌라고와 함께 동행을 했고 휴대용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천막에 교회에 나쿠스라는 이 나무판을 종소리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쿠주 카툰을 좋아하는 것은 훌라후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새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우도록 모든 물품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오르두문에 종들이 울려 퍼지도록 예배당이 항상 있다는 것. 그래서 1265년도 훌라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도쿠주 카툰도 사망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승리로 이끈 이들은 위대한 빛이 떠남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당시 모든 동방교회, 네스토리안, 아르메니아, 야고파, 이런 또 훌라후와 도쿠주를 기독교의 믿음의 두 별, 위대한 별, 또, 이 훌라후를 다른 콘스탄틴, 또이 도쿠주 카툰을 콘스탄틴의 부인 헬레나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쿠주 카툰의 종교적인 고문은 아르메니아 역사가 바르단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 헤브라에우스도 책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인용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연대기를 기록했는데 야고파 사람이고 단속론 야고파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단속론자는 아니에요. 그래 시리아어로 주로 기록했고 유대인의 의사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아랍 사람입니다. 그래서 몽골 장군을 치료하는 바람에 안디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에 연대를 했는데 야고파 네스리안 교사들에게서 배웁니다. 야고파 교사들, 네스리안 교사들. 그래서 히브리어도 시리아 아랍어, 그다음에 헬라어, 아르메니아, 위구르, 중국어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17세에 야고파 수사가 되고 네스리안과 양성론, 그다음에 야고파 당선론 사이에 신학적인 중용을 찾으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중용을 찾았다. 그리고 20세에 안디오 야고파 총대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알레포의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1264년도에 동방의 수석 대주교, 그러니까 총대 주교의 바로 밑에, 마프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 총대주교 데나를 만나서 야만인 훈족 앞에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로 동의를 했다. 훈족은 그 당시에 거의 없고 아마도 깁착하고 훈족을 대신하죠. 그다음에 또 차카타이 강구 1286년도에 마르 헤브라에우스의 장례식에 그의 경쟁자인 네스토리안 총대주교도 참석했고 헬라인 아르메니아인들도 참석해서 논쟁을 잇고 적의 무덤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들하고도 마찰이 있었는데요. 무슬림들하고 마찰인데 요 그림은요. 사실은 바그다드에 점령했을 때 1258년도에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칼리프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 황금 금고에 가둬두고 굶어서 죽입니다. 그런 소식을 아까 키착한구 포모로드의 세 번째 칸 베리케가 이슬람이 되면서 왜 나의 친구를 그런 식으로 죽이냐?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림이고요. 지금은 바그다드 북쪽 대주교 타그리트 마르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타그리트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잠재국에서 무슬림들에게도 훌라구가 넘겨주게 돼요. 그다음 훌라구와 도쿠즈 카툰이 사망한 해에 마키카 2세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나 1세가 무슬림들에게 기독교로 개정하는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피신한 곳이 주바니집. 이 주바니도 책을 많이 썼는데, 역사를 썼는데, 이 주바니 집에 피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훌라구가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허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훌라구가 기독교인들에게 특허장을 발부를 하면서 라마단 기독교인들이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무슬림들의 옷이라든가 모스크에 술을 엎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슬림 상인들을 악하게 취급도 하고, 무슬림들이 불평하면은 모욕을 주고 발바닥을 때리고 이런 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무슬림 학자들이 적은 건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그 당시에 분포도 이렇게 무슬림 이런 통치하에 또 이제 총재 주교자가 이렇게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주키 크셉시폰 여기 바그다드 그다음에 안 보이지만은 바그다드가 카시카르 바그다드에 있죠. 바그다드의 제일 큰 주교자죠. 바그다드. 그다음에 나중에 다마스커스도 있어요. 그다음에 큰시 니시아프르 메르브 있고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시켄트 이렇게 있고 헤라트 그다음에 라이도 유명하죠. 라이 이렇게 주교자가 있고 나중에 예루살렘도 교구를 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훌라구의 장자 아바가 이제 2대 1칸의 칸이 되는데 이 장자도 네스리안이에요. 훌라구처럼 기독교를 보호해 주는데 이제 이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킵착항구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킵착항구 남쪽의 맘루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킵착항구 그모로드 그 다음에 맘루크 여기 맘루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계에 고립이 되니까 1칸은 서방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비잔틴의 황제 미카엘의 딸 마리아하고 결혼합니다. 아바가가 마리아하고 결혼해요. 마리아도 카툰의 반열에 오르갑니다. 그 다음에 교황
클레멘트 4세가 에게 서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아바가가 내가 친기독교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서신을 보내면서 맘루크를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서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십자군은 아직 십자군이 안 끝났잖아요. 1291년도에 십자군이 끝나니까 아직도 3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맘루크를 우리가 점령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쟁이 많으니까 일카는 차카타이하고 전쟁을 합니다. 차카타이 기착하고 전쟁하니까 맘루크를 전쟁할 시간을 뺏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에드워드 1세 영국의 마지막 십자군인데 바이바로스하고 겨우 10년간의 강화 조약을 하고 200년간의 십자군을 종결합니다. 십자군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바가의 부인이 마리아도 있지만은 코타이라고 이 여인도 네스리안 여자예요. 네스리안 여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레이트 가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훌라구의 부인 그 카툰하고도 조카예요. 진려라 그러잖아요. 진려. 남자로 말하면 조카고. 그 다음에 아바가와 십자군. 십자군. 그래서 아바가는 십자군하고 아주 친합니다. 십자군하고 친한데 나름대로 십자군에 많이 동참을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군은 서방에서만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십자군이 6차, 7차, 8차 끝날 때까지 한 세 번에 거쳐서 일칸국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아바가. 그래서 1268년도 여름 교황에게 두 번째 서신에 몽골인 네스리안 사제인 솔로몬과 넥타이를 사절로 보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동생을 아바가 동생 아지아이를 군대로 해서 아라곤의 야곱 왕, 그다음 비잔틴 황제 합세해서 맘루크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라곤의 야곱의 십자군은 풍랑을 만나서 퇴각하고 안디옥은 그래서 1268년도에 맘루크 비바루스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죠. 그 다음에 1271년 영국왕 에드워드 1세, 아까 에드워드 1세 십자군을 이끌고 아바가 합동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런 아바가 군이 차카타이 항구, 그리고 또 코라산 공격으로 뒤늦게 서부전선 팔레스타인에 오지만은 늦었어요. 도착했지만은 에드워드는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맘루크 군대들에게 참패를 당하죠. 그 다음에 1272년도에 그레고리 10세가 교황에 취임하면서 성지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리웅 종교공의회에서 두 명의 사신과 14명의 수행원을 파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1276년 여름에 서구 출신 용병이 두 사람을 교황청에 사신을 보내서 쿠빌라이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 이제 자기 일가족과 백성들도 함께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1278년도에 니콜라스 3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아바가와 쿠빌라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바가는 이들에게 안전한 동행을 위해서 명령서를 발표하죠. 그만큼 아바가, 쿠빌라이, 니콜라이스 3세 이렇게 나름대로 십자군으로서 연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깁착 강국하고 차카타이, 그다음에 우고데이는 그렇게, 그다음에 만누쿠 이렇게 연합이 되고 서방하고 일칸하고 원나라 이렇게 연합이 되고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훌라구의 왕후 도쿠주에 질려 아바가의 부인 코타이, 아까도 마리아도 있지만은 코타이도 사실은 마리아에 대해서도 전설이 많은데, 예, 여기서는 네스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스리안의 부인 코타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관리인들은 무슬림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모술에 기독교 지방 총독을 고수하고 총독의 유구르인 보좌관도 기독교인 네스리안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슬림이 이제 나중에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이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무슬림들이 네스리안 북쪽 통제 주교자인 마라가에서 강물로 현연절 의식을 행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슬림 총들이 이제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코타이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창끝에 십자가를 묶고 강으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겨울은 찬바람 가라앉고 얼음은 녹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죽이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이 코타이 아바가의 그 네스리안의 부인도 아주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몽골의 드루크게 네스리안의 총대주교 마르야발라 3세 1281년도부터 1317년까지 오랫동안 이제 그거 하잖아요. 오랫동안 섬기는데 이 야발라 3세 거의 뭐 20년, 30년, 거의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거의 35년간에 아주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발라 3세가.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마르코스. 마가가 내몽골 고상에서 태어났어. 이 고상에 응구투구족에 살았고 사제완 요왕 있었던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스리안의 그 부제 그러니까 사제죠. 사제보다 조금 높은 사람 바이니엘의 네 번째 아들로 이 야발라 3세가 태어납니다. 23세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7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해요. 그래서 금욕 생활합니다. 30세까지. 30세 때 마르소마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이 마르소마에게 예루살렘 순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폐를 줍니다. 폐와 불을 주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칸발리크 베이징이죠. 칸발리크에서 이제 역점 있잖아요. 역점 25마일마다 역점이 있는데 칸의 사신들이 숙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각 역점마다 40필의 말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이용하는데 칸의 통신문서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3일마다 많은 방울을 달고 3마일 그래서 방울 소리가 가까워오면은 이 파발꾼들의 인계를 받도록 그래서 열흘이 갈 수 있는 길이를 하루에도 전달한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 네트워크 하는 건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야발라 3세하고 마르소마하고 그 쿠빌라이계와 자카테계의 알구 전쟁 중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쿠빌라이하고 자카타이 알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이 쿠빌라이를 5대 대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야발라 3세는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합니다.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맘루크하고 깁착한국과 일칸이 이제 전쟁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가요. 그래서 마르데나에게로 갑니다. 마르데나도 사실은 바그다드에 있지 못하고 마르가에 있었어요. 마르가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이 지역 나머지 지역을 여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들을 보면서 놀래요. 야발라 3세가 그리고 1283년 대나는 이 35세 젊고 잘생긴 예리한 특수염과 고위 성직자가 된 마가의 야발라 3세에게 카타이와 그러니까 원나라죠. 웅지방, 웅크지방 북쪽이죠. 대주교로 수많은 총순회 사제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쿠빌라이와 오구데이가 자꾸 싸우니까 다시 이탈리아 수도원으로 와요. 그래서 2년 뒤에 마르데나가 죽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마가를 총대주교로 임명하는데 이 사실은 마가는 총대주교 마할라 3세는 시리아로 말을 못해요. 오직 몽골어로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고위 성직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정도로 그러나 로마, 페르시아, 아랍 정복자들 통치하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현명한 네스토리아인들은 13세기 몽골 정복자가 세상을 통치하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몽골인 총대주교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바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1281년도 즉위식을 하게 되고, 야발라 3세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인 라반 소마는 이제 칸발리케 순회 사제로 시반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반, 부제. 이에 금식을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소마라는 뜻이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금식을 얻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금식을 얻은 아이인데, 1287년 아르훈 칸, 야발라 3세의 추천으로 교황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1287년도에. 그래서 30년 사절단들과 통역자들, 특히 이탈리아를 하는 통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드로니코스 2세를 만나고 소피아 대성당을 창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7년도에 프랑스 왕 필립 4세를 만나고 십자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요. 11월에는 보르도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를 만나고 또 십자군을 지원을 약속합니다. 소마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네스리안 주교로서부터 성찬식을 받는 첫 번째 영국 왕이 된 거죠. 에드워드 1세가. 그 다음에 1288년도에 로마 니콜라스 4세가 이제 교황의 즉위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곤 왕과 야발라 3세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교황청의 의식들을 라반 소마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라반 소마가 네스토리안식 미사를 거행을 해요. 거행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다르나 그 전례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전례가 같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1288년도 4월에 서신을 가지고 라반 소마가 돌아옵니다. 이게 라반 소마의 길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마의 12경 추기경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1287년도에 새 교황 선출에 모인 12명의 추기경들 앞에서 추기경들이 이제 네스리안들이 이단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당신의 고장에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 소마가
도마와 아다이, 아가이의 말이 등립 전파했고 그들이 전해준 관례들을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몽골과 투르크, 중국인 땅에 가서 그들을 가르쳐왔다. 오늘날 많은 몽골인들이 기독교인이다. 거기에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왕들과 왕후들도 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교황으로부터 동방 사람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그 거룩한 사도들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왔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토론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먼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 교황과 성인들의 유물에 대한 관심과 아르곤 칸과 야발라 3세, 아르곤은 이제 세 번째 일칸의 칸이죠. 총재 주교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기뻐한다면 토론을 끝내도록 허락하면 좋겠다. 총재 주교의 거처는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그다드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는가 또 물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 이 세 분은 서로 동등하고 분리될 수 없으며 처음도 마지막도 혹은 더 젊지도 늙지도 않는다. 본질상 그들은 하나이다. 유격상으로는 셋이다. 즉 성부는 나아신 분, 성자는 나아진 분, 성령은 움직이는 분이다. 최후로 이 성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성소는 동정의 마리아에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본체서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셨다. 신성에 있어서는 그분은 영원한 성부와 같고 인성에서는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결함은 영원히 나누어질 수도 혼합될 수도 압축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지닌 성자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후발라 아들의 3세 1칸 대구대르. 대구대르는 모하메드 이게 무슬림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는 콘트라조 네스리안트 쿠투이 니콜라이 세례명을 정도로 대구대르는 세례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1282년도에 아바가를 죽입니다. 자기의 형을.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술탄 아흐메드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아흐메드 대구대르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목을 베도록 선언합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20년 전 아인 잘루트에서 무슬림 비바로스 맘루크에게 당한 패배, 그 다음에 네스리안 장군 케드부카의 죽음, 이런 것을 기억하는 몽골 장군들, 기독교의 몽골 장군들은 상당한 모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라산에서 아바가의 장자 아르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혁명을, 무력 충돌을 하게 되고, 아르군이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야발라 3세도 사실은 아르군을 지지했잖아요. 그때 대구대르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때 그 쿠투이 아르군의 대구대르의 어머니 쿠투이 카툰이 중재로 겨우 풀려나는 야발라 3세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잠깐 1282년도로 1284년도 이 2년 사이에 기독교가 상당히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군은 아버지 아바가와 할아버지 플라구 외교 정책을 계승하면서 1285년 교황과 프랑스 국왕과 앙주의 가문 샤를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 다음에 야발라 3세의 주천 라반 소마를 보내고 다시 라반 소마가 성공적으로 돌아왔을 때 아르곤 궁전에 문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기 그림에는 이게 그 아르군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아르군. 여기 가잔입니다. 가잔 때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가잔 때 이 가잔이 이슬람이 되면서 이제 몽골의 기독교가 몽골의 그 팍스 몽골리아가 이제 끝나는 거지. 40년간의 평화가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바가죠. 아바가. 아버지 아바가. 그래서 아르곤의 아들
가르반대에게 세례를 허락하고 또 대주교가 접전한 12명의 네스레아는 서품식에 아르곤도 참여하죠. 그 다음에 1289년도에 세 통의 편지를 프란체스코파 몬테코로비노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프란체스코파. 그 다음에 쿠빌라이 아르곤 야발레에게 각각 보내졌죠. 그 다음에 1289년도에 제네바 부스카레 통역기이죠. 통역을 통해서 프랑스 국왕, 영국 국왕에게 일칸의 군대가 이집트 알렉산드르 부근이죠. 거기에 자신들이 이쪽에 출정하면 다마스쿠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만일 선한 행운의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쨌든 왕후 우르카툰, 페리쪽 독쿠스 카툰의 진력이다. 우르카툰. 아들 울제이투도 교황 니콜라스 4세 이름을 따서 했는데, 나중에 울제이투도 이슬람이 무슬림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가잔, 울제이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르카툰, 네스리안 카툰, 이제 믿음이 좋은 카툰이죠. 아르곤의 부인 우르카툰, 또 독쿠스 카툰, 훌라구의 부인 독쿠스 카툰의 진료. 그 다음에 아르곤의 동생, 훌라구의 손자면서, 그 다음에 카이카투가 이제 기독교 왕이 되는데, 아바가 누쿠탄 사이에서 1259년도에 태어나죠. 59년도. 그 다음에 1291년도에 아르곤이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도 종결돼요. 1291년도 아르곤. 그래서 예루살렘 아바가 아르곤. 이때 십자군 연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라틴 왕국도 폐망하고, 야발라 3세를 불러서 카이카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재정도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라반 소마 요청으로 북쪽 수도 마르가에서 교회 짓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런 카이카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대 카이카투 1칸까지 좋았는데, 이 바이두, 1295년도 바이두 사촌 동생 바이두 사이 내분이 일어나서 이때 무슬림들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카이카투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교회도 불태웁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바이카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칸의 6대 바이두 이게 바이두잖아요. 바이두. 그러니까 징기스칸, 그 다음에 톨루이 네 번째 아들 톨루이, 징기스칸 네 번째 아들 톨루이의 세 번째 아들 훌라구, 세 번째 훌라구, 몽케, 쿠빌라이, 아리부케, 아리부 훌라구. 그 다음에 훌라구의 아들들이잖아요. 훌라구 아들 아바카 두 번째. 아바카 세 번째, 아흐메드 대구대르 대구대르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르군 네 번째, 카이카투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바이두. 갑자기 끊어졌죠? 예,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인데, 예, 마지막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이바트 이렇게 해서 바이두는 사실은 무슬림들을 무수화했어요. 그리고 정부 요직에는 기독교인들만 임명하고, 무슬림은 바이두의 개성을 무시하고 아르군,
네, 그래서 아르곤의 아들, 아르곤의 아들 가잔, 가잔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잔이 무슬림이 되면서 수세기 동안 무슬림이었던 페르시아 백성들과 동맹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 바이두하고 이렇게 하고, 바이두가 살해되고 가잔이 일강국 일곱 번째 칸에 오르면서 45년간 페르시아 일칸 국가의 사이키트 르네상스, 네설의 르네상스도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여기에 톨리, 그 다음에 일칸, 훌라구, 그 다음 훌라구의 아들, 이게 이번 주 아바가, 그 다음에 아흐메드, 이 무슬림이 돼요. 무슬림이 되고, 대부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르곤이, 그다음 네 번째 아르곤,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 카이카투 기독교, 바이두까지 기독교,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잔, 이렇게 해서 일칸에 40년간의 기독교의 르네상스가 사라진 거죠. 물론 이런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기독교가 진짜 믿음이 좋았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공유를 끝내고요.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